레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힘의 대결 대단한데요. 하지만 자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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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기술로 가볍게 승 이깁니다. 너무 세세요. 아 진짜요? 예. 팔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조금 아파서. 아 아프세요? 예. 레디 고! 자, 2라운드에는 좀 더 막강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자, 막상막하의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숨을 살짝 고르고, 네, 아, 팽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무텍 선수의 승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일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한 주인공, 바로 140kg의 씨름 선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팔씨름 좀 해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디 고! 자, 힘이 살짝 빠진 나무텍 선수의 최대 위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힘의 대결 대단한데요. 자, 넘어가느냐? 넘어가느냐?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자, 약간 숨을 고르고 여세를 몰아 공격 들어갑니다. 자, 넘길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여기가 고비인데요. 네! 결국 이깁니다. 대단합니다. 하면서 팔 힘이 황소를 쓰러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씨름할 때도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 저분들이 힘은 좋긴 하신데 제가 워낙 팔 씨름 운동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겼던 거고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나무텍 선수를 이길 사람은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는 국내보단 세계 대회에 나가서 세계 80m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때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팔씨름으로 세계 메달을 목에 거는 그날까지 순간 포착이 응원하겠습니다. 죄벌을 받고 달려간 곳은 광주 광역시. 어두워지면은 그 양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 입으신 분이 그 뭔가 그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자꾸 그 뒤지시더라고요. 정장 차림을 하고서는 쓰레기를 줍는다고라? 네? 저기도 계십니다. 아, 저분이요? 네. 드디어 발견. 헌데 한눈에 봐도 쓰레기와 전혀 안 어울리는 말끔한 옆에. 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봤고요. 네? 공원 보너스 쓰레기 줄거 있잖아요. 제작진이 저분이 영 맛득지 않은 듯 쓰레기만 챙겨들고 휑하니 제갈 길 가버리는데 근데 이 남자 다음 목적지는 또 쓰레기야? 아 대체 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근처에 학교 있어요 학교로 오세요. 학교로요? 아 선생님이세요? 보면 볼수록 수상한 의문의 양복남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쓰레기 막 줬던데. 뭐라고요? 막 쓰레기를 주어요. 아니 이젠 학교에서까지 쓰레기를 줍는겨? 뭔가 쓸데 적네. 저 멀리 또 쓰레기를 줍고 있는 주인공 포착. 또 도와주세요. 네. 네. 필요해서 죽는 건데 뭐 세상에 이런 일하고 뭐 그게 있어요. 뭐 사람들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아 대박이다 대박. 아 충분하겠다. 누가 충분하죠? 아까 지상에 쓰레기를 보고 대박이라는 양반은 이분이 처음일세? 아, 그렇게 떠받들듯 쓰레기를 모시고 이동한 곳. 근데 꼭 저렇게 정장을 입으세요? 아니, 그러게요. 아 여긴 교실 아닙니까? 아 여긴 왜 들어오신 거예요? 뭐 만드시나 봐요. 와, 다 확실이죠? 뭐, 아니, 어떻게 되시는데? 저요? 네. 아 그 소개 안 드렸나요? 저 그 성균 동초등학교 본교 그 교감이에요. 교감 선생님? 뭐라고라고나? 교감 선생님이요? 교감 선생님 왜? 교감 선생님이 찾아 들어온 교실 안엔 이미 갖가지 재활용품들로 꽉꽉. 와. 딱 봐도 하루 이틀 모은 분량이 아닌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 많은 재활용품을 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이리 끝도 없이 모아놨다 그래? 그 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는 건요. 그 발명품을 만들어서 재료로 쓰기 위해서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발명품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발명품 만들어야죠. 제가 손에 걸치면 발명품 안 되는 것도 없죠. 다 됩니다. 이것도 발명품이에요? 아 이것은 뭡니까? 이제 주름호수인데 네.
허수.